약을 제가 이렇게 가서 세게나 하고 비슷하면 약을 도파라 그러면 자, 이렇게 묻혀놔요. 그죠? 언제인지 안 그런다 그러는데 다 이렇게 해놔. 제가 해보면 다 염색 바르듯이 다 이렇게 해놔. 그냥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해되셨죠?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차게 할게요. 하는데, 자, 오늘, 그죠? 어? 네. 근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이해됐죠? 네. 자, 원장님 파워는요, 두 펌프. 두 펌프. 네, 오일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제가 이게 pH 9.5짜리 강폭스 펌제예요. 오셔서 이제 한 번씩 쭉 만져보실래요? 쭉 나와서 한번 만져보세요. 이건 강한 양이 얘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강폭스 펌제 내가 강은 pH 9.5짜리를 했다 해서 머리가 녹는 게 아니에요. 이제서 얘는 지금 그 캐드컬처를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서 지금부터 SS 결합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녹아야 되잖아요. 지금 9.5니까. 그쵸? 네. 어때요? 땡겨놔도 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 다음에 얘를 꼬리짓으로 이렇게 살포시 세게 누르지 말고 살포시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걸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지금은 어때요? 많이 바르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됐어요. 네. 연아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죠? 복잡하게 하나도 네네.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어때요? 원장님, 이사 원장님. 아, 목까지. 어때요? 머리. 머리가요? 지금 탄탄해지고. 네. 어때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러워요? 네네. 또? 자, 이게 트리플 연화입니다. 건강해서. 원장님 한번 만져보셨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원장님들 디지털 세팅을 하던 아이롱을 하던 매직을 하던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약을. 이제 깨끗이 해보세요. 끝. 여기 됐어요? 자, 원장님 분사를 하면 네. 자, 우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될까? 단백질을 끝에. 그렇지. 뭐냐면 끝에라기보다는 손상이 가장 많은 곳을 가장 많이 뿌려주는 거예요. 되실 거예요. 자, 피를 뿌리면 이제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자, 원장님 어디 발라? 손상이요. 그렇지. 자, 바르세요. 그래서 빗질을 15번 이상씩 쭉쭉 해주세요. 약간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마스크예요. 그죠? 제가 CMC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까지 들어가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특이한 오일이에요. 그리고 일반 오일이야. 열 전도율도 되게 좋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실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빗질을 하고 나서 10번을 박치를 해요. 됐죠? 그래서 원장님 한번 헹궈보세요. 자, 보세요 원장님. 끝. 여기 됐어요? 아까 웨이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낼 것 같으면 여기는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응급조치가 뭐냐면 같이 아까 단수처럼
이렇게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윤기가 올라오죠? 자, 곱슬이면서 완전 웨이브를 잡으면 지저분해요. 근데 우리 덮개 아이로 이렇게 다리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자. 펼쳤다가 모으시고 빼시면 돼요. 자, 폴리 분사했어요. 그죠? 폴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있어요? 윤기도 나고. 털을? 하시면 좋아요.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또 꽃이 다 들어갔죠? 그러면 딱 잡혀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윤기 올라오죠? 보였었어요? 다렸을 때 윤기가 올라오면 굉장히 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기가 안 올라와. 온도를 싹 올려주고, 만약에 뿌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내려주고. 이해되셨나요? 네. 25mm에요. 아이롱 피카에 있어서 이게 아이롱 25mm를 우리가 아이롱을 25mm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시는 피카밖에 없어요. 어때요? 쭉쭉 올라오죠? 올라와요? 바탕도 없고. 그치, 너무 예뻐요. 자, 연예인 덮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쫙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이면서 윤기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웨이브, 곱슬머리는 웨이브 만들었을 때 지저분해요. 근데 이렇게 다려서 펴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펴면서.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이 열 면적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펴서 빨리 얘가 이렇게 놀게. 그래서 말라, 이렇게 건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막 논단 말이야. 건조가 됐을 때. 그럼 내가 건졌다가 깨는 거예요. 자. 하나 했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했잖아요. 다섯 개. 그죠? 앞에 여섯, 일곱 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덟 개예요. 싸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원장님 여기서부터 잡아서 이렇게 쭉 끝까지, 끝까지 한번 수분을 끝까지 날려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그 다음에 내가 와인딩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자, 아까 원장님 하나 여쭤보셨길래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원장님, 내가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도 올릴 수 있어요.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자, 글러브 뚜껑 닫아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글러브가 지금 내 가슴 쪽으로 있단 말이야. 그죠? 이 글러브 뚜껑이. 맞아요? 딱 다려요, 원장님. 잡으신 다음에, 자, 손을, 어? 이 손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글러브가 어디로 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반바퀴에요. 다렸어요. 자, 봐봐요, 원장님. 잡았어. 자, 이거 손을, 손잡이를 돕는 거야. 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반바퀴. 글러브가 어디로 왔어요? 뚜껑이. 내 앞으로 왔어요. 반바퀴씩. 이해되셨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세 바퀴, 네 바퀴도 다 쉽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원장님 됐어요? 안에 수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꼭 두 바퀴만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곱슬머리 우리가 그 세팅할 때는 매직기를 한번 펴준 다음에 다시 네, 밀크리로 네, 들어가잖아요. 네, 네. 세팅해 주잖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아이롱으로도 해주세요. 자, 원장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땡겨서 안 해. 땡겨놓고. 폴리. 제가 아까 그랬죠. 폴리 분사하시라고. 폴리는 그 컬 강화력이 있어요. 땡글땡글 잘 나와요. 그래요? 네, 펴서 있는데도. 네.
물을 뿌려서 하면 원장이 경화되고 잘 안 돼요. 타기도 하고. 근데 얘 폴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폴리를 분산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디지털에 세팅하실 때도 어느 수분 다 말려서 매직을 했어. 근데 수분이 날라갔어. 그럼 우리가 물을 뿌려서 와인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폴리를 분산을 하고 하라고. 목수물이 그냥 그 컬러 해놓으면 안 예쁘더라고요. 짜실짜실해서 막. 네, 그래서 얘 덮개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지금 이 머리도 곱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언니. 네. 이게 그냥 웨이브 아이롱 해놓으면 부시시해요. 근데 얘를 이렇게 가려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더 예쁘다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네. 와인딩 벌써 다 끝났어. 저는 보통 해면 원장님 한 10? 저번에 한번 제주도에서 할 때는 원장님들이 재고 있었나 봐. 근데 와 정확하게 12분 5초 걸려도 깜짝 놀랐잖아. 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빨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해도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원장님 아이롱한다고 옛날에는 지금 몇 시간 우리 집에 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복구로 하는데 자기는 5시간에서 6시간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엄청 빨리 끝났다고 좋다고요. 왜냐면 요새는 SNS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끝났어요. 그러면 우측에 6, 7, 8, 9, 10 그죠? 네. 10개 맞나요? 11개인가요? 11개요. 11개로 해서 완딩 끝났어요. 네. 끝났죠? 네. 자, 중화하면 돼요. 네.